자, 이책 보시면 시리즈로 1번이 01이 그리스 그리스. 사였잖아요. 02가 지금 로마 사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을 왜 선정했나 하면 그냥 스탠다드인 책이요. 그냥 교과서 갖고 그냥 필수적으로 사두시고 보셔야 돼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시리즈가 지금 한 10권이 11권인데, 11권째가 일본산에, 10번째가 러시아산, 9번째 미국산인데, 이 시리즈 1번이 그리스, 2번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순서 따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책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스부터 가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인 동시에 오메가요, 그리스는. 우리는 알파를 정확히 보면 그리스 문자의 오메가까지 알게 되는, 그게 이제 박자식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기본 텍스트북이기 때문에, 뭐 설명, 기본 텍스트북은 교과서 누가 설명할 사람 있어요? 교과서는 단지 교수가 가르칠 뿐이지. 여러분들이 좀 콩나라 배나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감나라 뭐저 배나라 하는 데가 아니고 그냥 이 교과서예요. 딱 사두고 탐나무. 그런데 이런 교과서 같은 책은 별로 설명을 안 해요. 네, 설명하는 게 군더더기예요. 보시고 저처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밑줄 꺾고 당구장 치고 이렇게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는 방법도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몇 페이지 적어요. 밑에다가 보이나요? 이 당구장 보이죠? 네. 이렇게 하고 밑에 이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적어야 돼요. 그 능력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급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을 안 읽어요, 저는. 내가 했던 요 밑에 요 토시만 딱 보면 돼요. 언제? 급히 화장실 갈 때, 양치질 할때딱 잠깐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양치질 한 5분 동안 이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중요한 멘트 해드릴게요. 학습하고 기억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기억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 일주일을 공부를 한대도 그게 기억하고 하나도 관계없는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그래요, 사실은. 기억은 학습하고 다른 특별한 행위입니다. 마오 같으냐면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탈수 있는 사람하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억은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배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탔다, 뭐 자전거에 대해서 뭐 알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아닙니다. 기억은 뭐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이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학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위주로 한 교육이 어처구니 없이 내가 봤을 때는 이해를 위주로 한게 우리가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 가져왔느냐 하면요. 놀라운 황당한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기억이 완전히 학습하고 다른 정신작용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의 가장 왼수가 뭐냐면 공부를 하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들이요. 공부는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면 됐지. 자전거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그거 관심 있나요? 운전만 하면 됐지.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예, 정비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학습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행위요. 암기가 바로 기억이고, 그럼 기억은 반드시 학습하고 100% 다른 현상이에요.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 반드시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이해가 목표가 아닙니다. 자, 운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공학자들이 하면 돼요. 여러분 공학자들이 아니요. 자전거 타면 돼요. 자전거 타는 것이 이해하는 게 아니요. 그거는 박자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다 없다는 기억으로 판명 나는 거지 이해로 판명 나는 게 아닙니다.